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 팁인데요. 이거는 뭐 DJI의 다른 드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빅 미니에도 해당되는 기능이라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매빅 미니를 날리실 때 또는 착륙을 하실 때 이렇게 이륙이나 착륙 장소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미니를 날리려고 하는 이 땅은 프로펠러가 돌면서 낙엽에 걸리는 곳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렇게 랜딩 다리를 이용해서 다리를 좀 높여주는 액세서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풀업에 잔디나 다른 장애물이 닿게 되면 풀업이 돌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드론이 이륙을 못하고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땅뿐만 아니라 뭐 비가 온 상황이라든지, 뭐 촬영을 하는 곳이 산이나 계곡같이 이착륙 지점이 좀 애매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매빅 미니를 안전하게 이륙 착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려 하는 거는 이제 손을 이용해서 이륙 착륙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100% 안전하진 않아요. 분명히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만 해두시고 항상 하실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는 그냥 땅에서 이륙 착륙하시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랜딩할 수도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팁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빅 미니의 센서를 아셔야 돼요. 매빅 미니의 바닥면을 보시면 여기 센서가 있는데요. 이 배면 카메라를 통해서 호버링을 합니다. 바닥 패턴을 읽고 바닥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호버링을 하는 센서입니다. 저는 이 센서를 이용해서 손으로 이륙 착륙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센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론이 떠 있는 상황을 호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매빅 미니는 GPS를 이용해서 호버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호버링 상황에서 배면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바닥면에 손을 대보겠습니다. 다시. 저는 손으로 스틱을 조작하지 않지만 이 바닥면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매빅 미니가 고도를 올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손만 이용해서 마음대로 고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빅 미니가 제 손을 바닥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반대로 이용하면 손으로 착륙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착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을 평평하게 놓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한 번에 쭉 이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 이유는 저 바닥에 있는 카메라가 손바닥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시면서 바닥면을 인식을 시켜주시고 일반 땅에 착륙할 때처럼 이 왼쪽 스틱을 쭉 내리고 계시면 됩니다.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요. 매빅 미니가 제 손바닥을 땅바닥으로 인식하고 랜딩할 준비를 했다가 랜딩하는 걸 방금 보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륙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평평하게 놓으신 다음에 이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니가 내 쪽을 조금이라도 향해 있거나 앞쪽을 향해 있으면 이륙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요. 앞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 쪽으로 향해 있으면 이륙하면서 얼굴을 향해서 드론이 날아올 수 있겠죠? 이 점은 각별히 유의하시고 바닥면을 평평하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드론을 센서를 좀 가려주지 않는 식으로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원래 이륙을 하려면 이두 가지 스틱을 모두 쓰셔야 돼요. 그런데 한 손으로 할땐 이걸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할 겁니다. 자,
버튼을 누르시고,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이륙창이 뜰 거예요. 평평하게 두신 상황에서 이륙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손을 떼시면,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보셨나요? 다시 한번 착륙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내리시고 착륙. 그 다음에 이륙은 기체를 평평하게 잡은 상황에서 이륙 버튼을 누르시고, 손을 바꾸셔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륙탭 누르시고 손을 떼시면, 네, 그러고 살짝 놔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이런 방법으로 매빅 미니를 바닥면이 뭐 비가 젖었든 바위든 울퉁불퉁하든 뭐 잔디가 높이겠든 미니를 이륙 착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지만, 물론 100% 안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만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의 경우에 또, 그러니까 조종기를 지금 쓸수 없는 상황에서 미니를 랜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언제가 있냐면, 만약에 미니랑 조종기랑 연결이 아예 끊겼는데, 뭐 근거리인데 다시 안 붙을 때,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의 조건은 매빅 미니가 내 손에 닿는 거리여야 돼요. 조금 과감하셔야 되는데, 미니를 잡으셔서 이렇게 뒤로 확 채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매빅 미니가 한계 각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모터가 정지가 되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잡으셔서 확 채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잡고 좀만 오래 계시면 이제 손바닥을 바닥면으로 인식해서 날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잡고 주저없이 바로 뒤집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해서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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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빅 미니를 이용해서 손으로 이착륙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